오늘은 인텔의 9세대 CPU i5, i7, i9 세 개를 전부 들고 왔습니다. 근데 왼쪽 아래 보시면 유료 광고가 포함되어 있다고 적혀 있죠. 이 세 개의 제품을 인텍앤 컴퍼니라는 유명한 회사에서 지원을 해줬어요. 일단은 지원을 받았으니까 우리 인텔 CPU도 이렇게 팔고요. 인텔 공인대리점 인텍앤컴퍼니 인텔 CPU AS 내줍니다. 여기에 다른 회사도 뭐 여러 군데 있어요. 근데 그 회사들 거들 어딘든지 인텔 CPU를 국내에서 정품으로 구입을 하시면 AS는 인텍앤컴퍼니에서 해줍니다. 그리고 ASUS 메인보드랑 그래픽카드랑 모니터도 팔아요. 마이크로소프트 제품도 판다고 해요. 윈도우랑 오피스 같은 거겠죠? 이제 눈쟁전자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인텔 CPU가 얼마 전에 나왔어요. 10월 20일인가? 아마 그쯤에 나왔어요. 저도 9500K는 제 돈 주고 저 위에 보이시면 여기 보이죠? 이거. 근데 여러분들이 궁금한 건 9500K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가격권 안에 있는 i7 그리고 i5가 과연 어떻게 바뀌었을까? 그게 제일 궁금한 거 아닙니까? 과연 진짜 이거 사도 되나? 그거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한 그런 영상이에요. 저는 게이머예요. 올리 게임 기준으로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세대가 8세대에 비해서 달라진 점은 제가 이전에 올렸던 영상을 가보시면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고요. 그러면 이걸 이제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일단은 기본 클럭 자체가 올랐어요. 그리고 솔더링도 됐죠. 근데 8세대 CPU하고 오버클럭의 폭이 큰 차이가 없어요. 당연히 큰 차이가 없겠죠. 뭐 공정이 바뀐 게 있나, 뭐 아키텍처가 안 바뀌고 공정이 안 바뀌었으면 오버클럭 폭은 거기서 거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슷해요. 그러면 나쁘게 말하면 오버클럭 폭이 좁아진 거예요. 좋게 말하면 기본 클럭이 올랐으니까 굳이 오버클럭을 해야 되는 메인보드를 안 사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쉽게 말해서 싼 메인보드를 사도 전세대보다는 좋다는 얘기예요. 물론 램 오버클럭을 하거나 CPU 오버클럭을 더 하고 싶으신 분들은 뭐 G370이나 G390 같은 좀 비싼 메인보드를 사시면 되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클럭도 올랐고 솔더링도 됐는데 이 i5, i7, i9 이 세 개 중에서는 도대체 뭘 사야 될까? 제가 이거 쓰고 있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이거는 게이밍용으로 절대 추천 안 드립니다. 순정으로 써도 9700K보다 0.1GHz밖에 클럭이 안 높고요. 제일 큰 문제점이 8코어 16스레드를 지원하는 게임이 없어요. 적은 게 아니고 없어요. 제가 국내 벤치, 해외 벤치마크 사이트들 그리고 뭐 벤치마크 영상들을 진짜 수십 개를 봤는데 차이가 있는 게임이 딱 하나 있습니다. 포트나이트. 그것도 굉장히 한정적인 부분에서만 차이가 있어요. 포트나이트가 동클럭 기준에서 2080Ti를 달고 FHD에서 프레임이 200프레임 이상이 나와요. 뭐 이걸 써도 200프레임 이상 나와요. 거기서 5프레임 차이 납니다. 200프레임 수준에서 5프레임 차이 나면 2.5%, 한 3% 그 정도 차이 나요. 그러니까 다른 게임에서는 그냥 차이가 없어요. 포트나이트에서 막 그 정도 차이 나는 겁니다. 포트나이트 하는데 70만원짜리 CPU에다가 160만원짜리 그래픽카드를 달아야 효과가 있다고요. 그게 뭐가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일단 이거는 치울게요. 게이밍으로는 절대 추천 안 합니다. 작업하실 분들이야 사세요. 가격도 이것보다 한 20만원 정도 더 비싸기 때문에 차라리 그 가격으로 그래픽카드를 업그레이드 하시고 남는 돈으로 그냥 치킨을 사드세요. 그러면 내려왔습니다. i9은 저기고 i7은 어떨까요? 좋아요. 확실히 좋아요. 전세대에서 올코어 클럭도 0.3GHz나 올랐고요. 솔더링도 해줬고 6코어에서 8코어로 바뀌었기 때문에 뭐 스레드가 좀 딸리긴 하지만 게이밍에서만큼은 8코어 지원 게임에서 프레임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근데 그 8코어 지원 게임이 조금 적어요. 많이 적습니다. 한 손에 꼽을 정도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좋아요. 게이밍에도 좋고 뭐 아무도 다 좋은데 딱 하나 문제가 있어요. 가격. 가격이 비싸요. 왜 비싼지 모르겠어. 지금 뭐 뒤에도 설명할 거지만 i5는 8600K보다 9600K가 싸요. 근데 i7은 8700K보다 9700K가 비싸요. 그것도 많이. 한 5만원 정도 더 비싸요. 왜 그렇게 비싼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비싸면 지금 솔더링 된 건 둘째치고 그냥 뚜따 하면 돼요.
그냥 뭐 8700K를 또 따해서 쓰면 돼요. 물론 약간 그런 느낌이죠. 이게 솔더링도 돼 있고 다 돼 있으니까 뚜따 안 해도 8700K 뚜따한 거랑 비슷하게 쓸 수 있으니까 뚜따하는 비용이 여기 같이 들어간 느낌. 약간 지금 그런 느낌이거든요. 좀 애매한 제품이에요. 지금 가격이 좀 비싼 편이라서 이거를 여기에다가 10만원짜리 메인보드 달고 쓰면 뭐 클럭 4.6GHz이기 때문에 거의 뭐 8700K 오버클럭한 수준까지 성능을 끌어올려 쓸 수 있어서 싸게 쓰기 좋긴 한데 조금 애매하다는 거. 아 너무 광고인데 너무 까는 건가? 아 근데 사실을 말해야지 어쩔 수 있나요? 아무튼 마지막 추천 제품이네요. i5 9600K. 뭐 좋아요. 진짜 좋아요. 이건 깔 게 없어. 이거는 지금 전 세대 8600K보다 가격이 싸요. 그거의 하위 라인업인 8500하고 가격이 비슷합니다. 진짜 살만하죠. 아까 말했듯이 솔더링 됐고 클럭 높아졌고 그러니까 성능이 더 좋아졌는데 가격이 더 싸요. 같은 라인업인 전세대보다 제가 봤을 때는 6코어 제품이 제일 게이밍 하는데 좋지 않나 생각을 해요. 대부분의 게임들이 이제 4코어에서 6코어로 넘어오기 시작했고요. 6코어에서 확실히 4코어 제품에 비해서 프레임 차이가 나는 게임들이 이제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6코어 제품이 굉장히 딱 좋아요. 8코어는 이제 지원하는 게임이 이제 막 좀 생기기 시작하는 느낌이라서 가장 좋은 데서 제일 좋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4.3GHz 올코어 기본 클럭이에요. 오버클럭을 안 해도 4.3으로 쓸 수 있어요. 뭐 알겠죠? 4.3이라고요. 네. 보급형 메인보드 써도 4.3GHz로 사용이 가능하고 오버클럭을 하려면 오버클럭 가능한 보드 뭐 사가지고 하면 한 4.7에서 4.8GHz 정도까지 올려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게이밍용으로는 거의 최고예요. 최고인데 애매한 게 하나 있어요. 일단 9세대 CPU가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빨리 가격 안정화가 되고 있어요. 지금 출시한 3주 정도 돼가는데 제가 예상했을 때는 몇 달은 기다려야 좀 많이 떨어질 것 같았거든요. 근데 일단은 안정화가 굉장히 빨리 됐어요. 물론 지금도 가격이 더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근데 안정화가 된 거는 둘째치더라도 일단 기본 CPU의 가격 자체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9세대가 나오기 얼마 전에 8세대 CPU 가격이 갑자기 폭등했잖아요. 뭐 30만원대 제품이 갑자기 40만원대가 되고 근데 지금 9세대 CPU가 가격 안정화가 됐는데 그 가격대는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가격이 8세대 CPU가 저렴했을 때보다는 지금 9세대 CPU 가격이 아직까지는 비싼 편이기 때문에 i7, i9은 좀 많이 비싼 가격대고 i5는 그래도 지금 현재 8세대 가격대보다는 낮지만 그래도 여전히 인텔 CPU의 가격 자체가 전체적으로 높은 편이라서 조금 더 가격이 안정화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 요약하면 게이밍의 i9을 추천하는 친구는 손절하시고요. 1070 이상 그래픽카드를 사용하시면 i7을 사시면 되는데 제가 추천하는 건 전세대 i7이고요. i5를 삽시다. 그럼 저는 여기까지 눈쟁이였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